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위원 국민연대 민평련에서 저희들이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인재근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이원태 의원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민평련 대표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입니다.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투자 논란 관련 경제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입장문. 경제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이하 민평련입니다. 민평련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민평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재고는 물론 당의 쇄신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다음과 같은 조치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첫째, 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역 기초자치단체장, 광역 기초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중앙당의 현행 재산 신고 기준에 준하여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평련 소속 의원들부터 자진 신고하겠다. 둘째,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개정 법률의 시행 이전에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셋째,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따라 이해 충돌 소지가 확인될 경우 관련 상임위에서 사임하거나 보유 자산을 즉각 매각해야 한다. 2023년 5월 17일 민평련 소속 연명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